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래방 노래 한 곡 틀고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애들은 가라 천만 은퇴자분들이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4인승 황제차박 캠핑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을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인 이른 아침 아트원 본점 비추고 있고 본 차량은 아트원 데모카. 오늘의 주제는 애들은 가라.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신 은퇴자분들을 위해 바칩니다. 즉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2022년형 차량이고요. 본 차량은 4인승 황제 차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외장 쪽은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하고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 대부분 외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 여기서 줄이고 실내 쪽 들어가서 차분히 비춰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실내 쪽 들어갑니다. 사이드 스텝 밟고 그리고 이렇게 우드 플로어 맨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손님 차니까요. 손님 차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인트로 화면에 있던 것처럼 이렇게 오늘은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 선을 보였고요. 보조석 쪽에는 이렇게 현재 유튜브 노래방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자, 보조석 승차자에게는 아주 심심치 않은 재미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역시 운전석에는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라인 매트 보이지 않는 곳에 컬팅 자수 방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자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요. 역시 2열 쪽도 비춰볼 건데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자, 2열 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현재 유튜브 광고 방송 실행 중이고요. 자,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양쪽에는 웰컴 등, 즉 도어를 개폐했을 때 들어오는 웰컴 등이고요. 그 사이에는 자체 스피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재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금형 설계입니다. 그리고 후석 쪽에는 이렇게 센터 등,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사용했고요. LED만 교체한 상태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비추고 있습니다. 즉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부 쪽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노래방 실행 중인데요. 볼륨 간단히 리모컨에 볼륨을 올리면은 즐거움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리모컨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아트 포켓 보이고 있고요. 오늘 처음 공개하는 두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박스 오른쪽에는 전자레인지 왼쪽에는 이렇게 아이스 박스 들어가 있고 캠핑용품 있습니다. 자, 요즘에 캠핑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하지만 캠핑이라는 것이 즉 집 나가면 고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은퇴하신 분들 여러가지 캠핑카 모드 있는데 사실은 고생하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캠핑할 수 있는 모드 아트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넓은 레그룸 그리고 앞에 전자레인지와 수납함 이 안에 모든 캠핑 장비를 싣고 다닐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즉 캠핑이라기보다는 차박 쪽에 가깝고 평소에는 이렇게 4명이 승차를 해서 편안하게 운행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면쪽 한번 비춰봤고요. 역시 승차 모드인 2열 전동 침대 시트도 비춰보겠습니다. 자, 바닥 쪽 그리고 언더 서포트, 방석 그리고 팔걸이, 등판. 자, 후석 쪽에 시야도 약간 확보가 되고 있고요. 자, 본 시트는 TS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2인승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즉 3명이 탑승하면 안 됩니다. 2명이 탑승하고 안전벨트는 좌측 우측에 있는 3점식 순정 안전벨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서 후석 쪽 승차 모두 전동 침대 시트 살펴봤고요. 후석 쪽으로 가서 침대 시트 및 전기 장치도 시연해 보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애들은 가라. 천만 은퇴자분들을 위한 4인승 황제 차박. 후석 쪽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상부 쪽에는 이렇게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된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렇게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즉 4인이 승차할 수 있는 모드,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이동을 합니다. 자, 후석 쪽에도 이렇게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고 골프백 등을 얼마든지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4명이 골프를 갈 때에도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석 쪽에는 싱킹 공간이 있고요. 이 싱킹 공간은 전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까지 이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신의 한 수죠. 다른 차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이렇게 전기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신의 손으로 설치된 전기장치 살펴보면은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 에바스 패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 그리고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배선의 굵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버터로 가는 배선 상당히 굵죠. 상식입니다. 최소 100A 이상이 흘러줘야 되고요. 각종 릴레이 배선 신내선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고객님들은 휴즈만 점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은 전혀 표시가 안 나고 이 뚜껑 덮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치 설치 현대역 살펴봤고요. 시연은 전동 침대 시트 한 다음에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수납된 상태에서 침대 모두 손가락 하나 바로 등판이 뒤로 뉘어집니다.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또 하냐,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등판을 내렸을 경우에는 방석과 등판이 층이지게 됩니다. 층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버튼, 방석을 뒤로 당겨주면 등판과 방석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룹니다. 아트원의 특허죠. 자, 이 상태에서도 역시 언더 서포트를 올려보겠습니다. 언더 서포트를 올리면 앞쪽에 언더 서포트가 올라올 텐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열선도 확인, 그리고 언더 서포트 계속 올려보고요. 왼쪽에 있는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커블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왔습니다. 언더 서포트가 올라온 상태에서 팔걸이를 접어보겠습니다. 접으면은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테일 게이트가 닫히고 연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빼주면 됩니다. 헤드레스트를 빼준 상태에서 팔걸이 부품을 옮겨주면은 이렇게 벽에로 사용할 수가 있고 바로 누울 수가 있는 버전. 그리고 앞쪽에는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수납함은 뒤로 당기면은 침대와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침실 공간의 연장, 넉넉한 침실 공간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 새로운 버전입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모드 누구나 손쉽게 펼칠 수 있는, 즉 은퇴자분들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침대 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침대 모드 완성된 거에 이어서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디자인 늘 강조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과 비교, 물론 성능 역시도 비교 환영하고 있고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 아트원만의 자랑입니다. 자, 전기장치도 설명 시연해 봐야 되겠죠. 우선 전기장치 상부에 무시동 히터가 있네요.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더 누르면은
온도 현재 25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은 무한대, 한 번 더 누르면은 작동이 됩니다. 가솔린 전용이고요. 역시 우측에는 온도 센서, 즉 25도가 되면은 스르르 멈춥니다. 그리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즉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 그리고 시트에 있는 열선,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입니다. 본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즉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다시 열리는 아주 캠핑 시에 유용한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화면은 현재 인산철 배터리 240A인데 229A 그리고 96%가 충전되어 있다는 거 보여주고, 220V 인입장치가 바뀌었네요. 아울렛은 이렇게 앞쪽에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의 주제, 애들은 가라. 그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으신 천만 은퇴자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4인승 황제 차박 모드, 즉 캠핑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이 정도로면은 언제 어디든지 가볍게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은퇴자들을 위한 최상의 버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4인승 황제 차박 전기장치 풀셋 영상 보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물론 실내 구성 요소, 사용자의 용도 및 취향에 맞는 다양한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이었습니다.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